자, 개쩌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별로 좋은 주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이번에 영상에 나올 친구들은 바로 여기 있는 사슴벌레들이에요. 와, 암컷들은 그냥 바퀴벌레하고 별 구분 안 되긴 한데요. 저는 이 사슴벌레만 지금 거의 한 15년, 16년 이상을 키우고 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사슴벌레를 키워왔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원역 밑에서 벌레 팔던 게 저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곤충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게 바로 저고, 저는 옛날부터 곤충으로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진짜 뭐 별별 곤충을 다 알아요. 진짜 온갖 곤충들을 다 키워왔고, 막뭐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게또 곤충이거든요. 사실 파충류를 제가 한10 정도 한다면 곤충 한120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곤충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번에 영상에 소개할 이 곤충들은 바로 이제 사슴벌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왕사슴벌레라 해서 현재로서는 곤충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엄청나게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돼 있고, 일본에서도 1억 원에 팔렸다고 할 정도로다가 이제 인기가 많은 사슴벌레가 바로 이 왕사슴벌레고요. 이 친구를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왕사슴벌레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이 아이들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남기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요. 왕사슴벌레 암컷들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이 친구는 배 끝에가 이제 눌렸죠? 이 눌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암컷들이 크기가 엄청 커요. 실제로 야생에서 이 왕사슴벌레 암컷을 잡으면은 커봐야 한 4cm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 나이는 거의 5cm 정도로 다 크기가 엄청 커요. 엄청나게 많이 사이즈 크죠? 보시면 머리도 여기가 지금 문신도 있고,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왕사슴벌레 암컷은 머리에 돌기도 있고, 이 엉덩이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있거든요. 점혈선이라 했나? 이름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네 마리 암컷과 이제 수컷인데요. 자, 이 왕사슴벌레 수컷이 이 한국에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키우고 있던 왕사슴벌레 수컷이랑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라고 해요. 보시면은 뿔이 엄청 두껍죠? 턱이. 일반적인 왕사슴벌레들을 야생에서 잡아오면요, 턱이 얄쌍해요. 이제 이게 왜 왕사슴벌레라지 할 정도로다가 뿔이 얄쌍한데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불리는 이름을 따와서 왕사슴벌레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한국에서 제일 큰건 넓적사슴벌레예요. 그 다음이 한 톱사, 경사 뭐 이런 애들인 것 같고. 저이 친구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 막 뭐라 해야 되나, 다른 왕사슴벌레보다 턱이 막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채집되는 왕사슴벌레보다 턱의 굵기가 한두배 정도 굵은데요. 이걸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라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이 머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크고, 뿔도 두껍고, 몸은 얇고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요즘 한참 인기 있어 하는 이제 극태 왕사슴벌레인데, 일본에서도 이 극태를 많이들 키워요. 극태 코카소스, 아니 헤라클레스, 극태 왕사슴벌레 이런 식으로 키우고, 극태 아체, 이제 북부 타이타노스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자, 사슴벌레가 원래 뿔이 이렇게 굵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굵으면요, 얘네들한테 분명 문제가 생겨요. 생존에 있어서 별로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자, 바로 사람들이 점점 굵은 걸, 더욱 멋진 걸, 외형적으로 좋은 아이들, 비싼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친교배를 반복을 한 거예요. 자, 사슴벌레를 분양할 특징이요. 이제 뭐 F11개체, F8개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F라는 숫자가 이 근친교배의 숫자거든요. 자, 이 한 부모 사이에서 나온 새끼들이 이렇게 짝짓기를 붙여요. 그럼 그걸 F1이라고 불러요. 자, 딱히 설명하자. 이 전혀 다른 아이들인데 이 사이에서 붙인 거를 F1이라고 불러요, 새끼들. 근데 그 새끼들끼리 또 붙여요. 근친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 F2가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새끼들끼리 붙이면 F3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어진 걸 이제 F의 단위로다가 나타내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턱이 두꺼운 아이들이 있어요. 뭐 교잡이건 아니건 그건 떠나서 턱이 두꺼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더 뽑아내고 싶어서 이 두꺼운 아이들끼리 근친교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둘다이 두꺼운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붙여요. 새끼들이 나왔어요. 조금 더 두껍거나 비슷해요. 또 붙여요. 또 붙여. 이거 반복을 하면은 점점 두꺼운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한, 뭐, 많게는 제가 F12까지도 봤어요. 근친교배를. 근데 이게 점점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곤충은 포유류보단 덜하긴 한데, 한 F6, 5 정도만 지나가도 애들이 산란량이 저조해져요. 알이 평소에 암컷이 한 번에 한 30개, 40개를 낳는 애들이 10개에서 20개도 안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부화율도 90%가 넘어야 되는데, 알이 부화를 잘 못해요. 한 10개 중에서 한 4, 5개만 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새끼들도 또잘 죽어요. 탈피하다 죽고, 자라다 죽고, 이러고, 번데기도 잘 못돼요. 게다가, 특히 이 수컷들은, 이 키틴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이 뿔이 두껍다 보니까, 더욱 많은 키틴을 소모를 해요. 근데, 번데기에서 우화를 하는 과정 중에, 죽는 일이 엄청 많아요.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죽어요. 뿔이 굵은 개체일수록 되게 잘 죽어요. 게다가, 안 죽었어요. 잘 살아났어도요. 보시면 등갑 보이시죠? 배갑. 이 배갑이 쪼글쪼글하죠. 이렇게 말려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 극태 개체들은 배갑이 이렇게 쪼글쪼글한 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도 진짜 이 두꺼운 애들 있잖아요. 턱의 두께가 6mm 가까이 된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배가 그냥 완전 구겨진 휴지처럼 막 쭈글쭈글쭈글쭈글해요.
그렇게 해서 이 극태를 뽑아내면요, 가격이 말도 안 돼요. 막, 태어난 알 하나당 막 무슨 뭐 몇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성충은 뭐 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되게 참잘 우아한 케이스예요. 뿌리 보면은 되게 두꺼워요. 근데 배가 미치게 말도 안 되게 쭈그러져 있잖아요. 원래 사슴벌레는 이러지 않거든요. 사슴벌레는 이 광택이 막날 정도로 배가 깔끔해야 되는데, 배가 다 찌그러졌어요. 이게 바로 극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점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왕사슴벌레는 길게 살면은 동면을 시켜서 너무 떨린다 시켜. 양손 잡아. 왕사슴벌레는 기본 3년 이상을 살수 있는 종인데, 이 극태의 문제라고 하면요, 1년에서 2년을 채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아이 넣어놓고, 자, 다음으로 나 이제 암컷도 보여줄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자, 암컷에서 보시면은, 자, 보시죠. 극태 암컷들도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이 수컷처럼 이제 키틴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근친교배가 이어지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되게 약해요, 애들이요. 질병에도 잘 걸리고, 특히나 이 성충이 되는 과정 중에 이 날개가 제대로 수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슴벌레는 이 배가 급소예요. 그래서 배를 항상 숨기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날개가 찌그러져서 배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은 날지도 못해요. 평생 이러고 살다가 알좀 낳고서는 그다음 죽는 건데요. 암컷은 그래도 수컷이랑 다르게 이제 산란의 그런 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로 막 싸움을 붙이고 막 관상용으로 꺼내서 만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컷들은 거의 극태의 경우에는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데 살아나는 확률이 채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애들은.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외국에서 보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엄청 커요. 막 손바닥만한 장수풍뎅인데,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뿌리 두꺼운 애를 뽑는다 해가지고 진짜 당근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 당근같이 뿌리 엄청 두꺼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가격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갈 정도로다가 높은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못 사고 금방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곤충은 이제 척추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이런 뭐 윤리의식에서 좀 멀어져 있는 케이스긴 해도요. 일단은 극태 곤충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외국종 곤충에 대한 수입이 전면적으로다가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곤충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이런 시장, 뭐, 뭐라 해야 되나, 고객층을 좀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들을 좀 개량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점점 너무 심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왕사슴벌레들 보면은, 뭐, 좀 그래요. 이 애들 보면 다 정상, 저도 이제 옛날에 극태에 한참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천천히 이 친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제도를 좀 서로서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면은 그래도 좀더 나은 이제 브리딩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곤충판은 또 워낙에 싸움이 많은 판인데요. 뭐라 해야 되나, 좀더 화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국가 기관 여러분 계시면요, 좀더 선별적인 그런 뭐 과정을 통해서 이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해서 좀 회의를 하고, 이런 뭐 국내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은 뭐 헤라클레스나 코카소스 같이 국내에 적응을 할수 없는 이런 친구들은 좀 애완용 곤충으로다가 이제 사육이 가능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은 저도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피해받는 아이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뭐 국내에서 극태 키우시는 브리더들 분들 많은데요. 그 브리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F12 막 F10 막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니까 그런 것만 좀 이제 자제해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들은 선물 받은 만큼 잘 키우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한테 선물로 이제 뭐 맡기거나 할게요. 저는 이제 사슴벌레는 너무 많이 키워서요, 이제 그만 키워도 될것 같아요, 진짜로다가.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다들 이제 곤충을 키우시는 인구가 좀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점도 있을 테고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아무튼 국내 곤충 사업도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수좀 키울 수 있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저 장수하는 수 진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저그 뭐, 국가 녹봉 안 받아도 괜찮아. 저 공짜로 키울게요, 그냥. 키우고선요, 매달 그거, 매년마다 저 국립수목원에 방생해 줄 테니까요, 딱두 쌍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그냥 한 200마리 만들어 드릴게요. 네, 물장군도. 물장군 한 쌍만 맡겨줘도 돼. 제가 엄청 많이 늘려볼게요.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제가 두점박이는 한두 쌍만 맡겨주면요, 제주도를 그냥 두점박이 덮어 쏠수 있게 해줄게요, 진짜로다가.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